나는 오늘따라 온몸에 붓기가 가득하다. 특히 다리가 너무 땡땡 부었다. 움직이기 너무 귀찮다. 근데 날은 춥고 운동하기 너무 귀찮고 계속 늘어지는데 식욕만 자꾸 오른다. 여기저기 쑤시개까지 한다면 주목. 오늘의 12분 루틴이 모든 불편함을 싹 해결해 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운동 루틴이 아닌 마사지 루틴을 준비했어요. 우리 몸에 컨디션이 저하됐을 때 나타나는 신호들이 있어요. 여기저기가 붓고 속이 더부룩하고 통증이 발생하고 예민해지기까지 해요. 이 모든 불편함의 1차적인 원인은 바로 몸의 긴장이라는 거 아시나요? 아주 간단한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활동량이 줄고 오래 앉아있게 되면 복부가 긴장되고, 이 복부의 긴장은 장운동을 둔하게 만들어요. 장운동이 원활해지지 않으면 적절한 시기에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되고, 장 컨디션이 저하되면 결국엔 기분까지 언짢아지게 돼요. 이 밖에도 내 몸은 아주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위한 내 몸의 단련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전신의 릴렉스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에 날이 부쩍 추워져서 더 움츠리게 되고 누워있고 싶고 식욕이 자꾸 오르고 운동 가기는 더 귀찮아지는 이 시기에 운동해야 돼, 운동해, 너 빨리 운동해 이렇게 억지로 나를 괴롭히기보다는 하루 12분 전신에 굳어있는 부분을 모두 풀어내는 오늘의 루틴, 셀프 전신 마사지를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루틴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이미 가지고 계시는 폼롤러. 폼롤러는 어떤 사이즈든 어떤 소재이든 좋고요. 당연히 단단할수록 혹은 돌기가 있을수록 마사지 했을 때 더 강도가 강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우리 전신을 개운하게 싹 풀러 출동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폼롤러 전신 셀프 마사지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동작은 30초씩 진행되며 동작 내내 편안한 호흡 유지해주세요. 종아리 마사지. 무릎을 꿇고 폼롤러를 종아리에 올려둔 뒤 앉아줍니다. 엉덩이를 내려둔 채로 천천히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여주세요. 종아리엔 가자미 근과 비복근이 있습니다. 비복근은 양쪽으로 볼록한 근육으로 이와 같은 마사지로도 옆으로 볼록해진 종아리 라인을 다듬을 수 있습니다. 가자미근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순환과 연관성이 높습니다. 평소에도 답답한 몸을 빠르게 풀고 싶다면 종아리 마사지 혹은 스트레칭을 기억해주세요. 아퍼벅지 롤링. 이번엔 플랭크 자세로 폼롤러를 허벅지 앞쪽에 두고 위아래로 마사지하겠습니다. 롤링하는 부위는 일부만 하는 것이 아닌 허벅지의 제일 위쪽부터 아래, 무릎의 위쪽까지 마사지해 주세요. 마사지 동작이지만 상체는 평소 플랭크 자세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슴은 열고 승모근엔 긴장 풀기, 복부엔 가벼운 힘을 유지해 주세요. 사선 허벅지 롤링 오른쪽. 영상과 같이 왼 무릎을 접어 오른쪽 허벅지의 사선을 동일하게 굴려주겠습니다. 마사지 부위는 허벅지의 앞 옆면의 사선 쪽이며 마찬가지 허벅지의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꼼꼼히 굴려주세요. 옆 허벅지 롤링 오른쪽. 사이드 플랭크처럼 회전한 후 옆 허벅지를 풀어주겠습니다. 마찬가지 부위는 허벅지의 완전 옆면이며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충분히 굴려주세요. 기존에 굳음이 심해 너무 아프다 한다면 위쪽 발바닥을 바닥에 내려 무게를 분산시켜도 좋습니다. 나중엔 익숙해져 기본 폼롤러의 느낌이 사라질 땐 돌기형 폼롤러를 이용해 마사지 강도를 높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왼쪽도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사선허벅지 롤링 왼쪽. 우리는 평소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걸어 다닐 때, 운동할 때, 그냥 서 있을 때에도 뒤터벅지보다 앞허벅지의 근육을 더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앞허벅지 근육을 발달시키고 우리 몸의 밸런스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앞허벅지 마사지는 볼록한 앞허벅지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다리 전체 순환, 무릎 통증, 나아가 허리 통증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옆허벅지 롤링 왼쪽. 우리의 허벅지 근육은 허벅지 근육 하나가 아닌 대퇴직근, 내측강근, 외측 중간강근 등 다양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허벅지를 마사지할 땐 앞쪽만 굴리기보다 이와 같이 사선, 옆, 골고루 챙겨주며 푸는 것이 마사지 효과를 3배 높일 수 있습니다. 사선 뒤 허벅지 롤링 오른쪽. 이번엔 허벅지의 마지막 사선 뒤쪽을 풀어주겠습니다. 영상과 같이 폼롤러 위에 올라가 양팔을 뒤로 뻗은 상태에서 곧게 뻗은 오른 다리를 풀어주겠습니다. 평소 무게중심이 쏠려서 많이 사용하던 앞쪽보다는 통증이 덜한 부위이니 편안하게 풀어주세요. 사선 뒤 허벅지 롤링 왼쪽.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마찬가지 허벅지의 사선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골고루 굴려주세요. 엉덩이 롤링 오른쪽. 다음은 엉덩이를 가볍게 풀어주겠습니다. 오른 다리를 접어 왼무릎 위에 올리고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여 엉덩이를 골고루 굴려주세요. 엉덩이는 내 몸의 중심부에 있는 부위로 만병통치 부위입니다. 특히 허리가 자주 아픈 분들은 허리 마사지가 아닌 이 엉덩이 마사지를 꼭 기억해주세요. 엉덩이를 더 깊게 풀기 위해선 땅콩볼이나 작은 마사지 볼, 야구공, 골프공 등을 이용해 해당 동작과 같은 동작으로 풀면 마사지 효과가 5배 올라갑니다. 엉덩이 롤링 왼쪽. 왼쪽 엉덩이도 동일하게 풀어주세요. 엉덩이에 위치한 뼈가 닿는 부위를 피해 모든 부위를 골고루 풀어줄수록 좋습니다. 평소에 허벅지 사선과 옆쪽에 저림이 느껴진다면 엉덩이 사선 방향을 충분히 풀어주세요. 이번엔 굳어있는 등을 시원하게 굴려주겠습니다. 등 롤링 정면. 홈롤러를 뒤에 두고 기대어 양손 머리에 두고 영상과 같이 준비합니다. 그대로 다리를 접었다 펴면서 등을 천천히 롤링해 주세요. 부위는 등의 위쪽부터 허리 바로 위쪽까지를 추천합니다. 복부엔 가벼운 긴장 유지, 등에 긴장이 많아 통증이 느껴진다면 고개를 올려 마사지 강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등 롤링 사선 오른쪽. 살짝 오른쪽으로 상체를 기울여 등을 골고루 풀어주겠습니다. 평소 오래 앉아 있거나 숙이는 동작은 뒤쪽의 혀를 뭉치게 합니다. 가벼운 등 마사지로도 체내의 독소와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등 롤링 사선 왼쪽. 우리 몸의 소화기는 등과 가깝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편할 때
편안한 호흡과 함께 등 마사지를 챙겨주세요. 척추 이완. 양손깍지 그대로 뒤로 누워 천천히 기다리겠습니다. 등 근육이 굳어 있을수록 엉덩이와 뒤통수를 같이 내리기 어려울 텐데 무리해서 내리기보단 폼롤러의 사이즈를 줄이거나 머리나 엉덩이 쪽에 쿠션을 두어도 좋습니다. 중간에 챙겨오기 어렵다면 머리 쪽을 먼저 바닥에 내린 후 엉덩이는 불편하지 않는 범위까지만 내리고 기다리셔도 좋습니다. 복부 마사지. 폼롤러는 그대로 두고 엎드려 복부를 풀어주겠습니다. 골반과 갈비뼈를 피한 위치에 폼롤러를 두고 상체에 최대한 힘을 빼고 기다려주세요. 복부에 있는 근육은 앞선 가자미근과 마찬가지 혈액순환에 가장 연관이 높은 부위입니다. 내 몸에 순환이 잘 안 된다 느껴질 땐 복부와 종아리 마사지, 허리 통증이 느껴질 땐 엉덩이와 복부 마사지를 기억해 주세요. 물론 내 몸의 모든 부위는 연결되어 있어 시간이 여유로울 때 이 전신 마사지를 꾸준히 챙겨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번엔 폼롤러를 세로로 두겠습니다. 안쪽 허벅지 롤링 오른쪽. 오른 다리를 접어 오른 허벅지 안쪽을 굴려주겠습니다. 허벅지의 위쪽과 아래쪽에 무릎이 부담스럽지 않은 부위까지 골고루 굴려주세요. 안쪽 허벅지 롤링 왼쪽, 반대쪽도 동일하게 골고루 마사지해 주세요. 이 허벅지 안쪽 마사지는 바깥쪽 허벅지와 마찬가지 무릎 통증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라운드 숄더 스트레칭. 마지막 상체 이완입니다. 이 동작만 1분 진행하겠습니다. 폼롤러 위에 천천히 누워 두 무릎은 세워주세요. 위치는 머리와 목이 만나는 지점의 살짝 위쪽에 폼롤러 끝이 닿으면 좋습니다. 복부의 가벼운 긴장으로 중심을 잡은 후 양팔 천천히 위로 올리다가 내가 편안하게 올릴 수 있는 위치에서 호흡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내 상체가 굳어 있을수록 어깨가 말려 있을수록 팔이 잘 올라가지 않을 텐데 불편함을 많이 느끼며 기다리기보단 통증 1에서 10 중 5에서 6 정도의 뻐근한 위치에서 천천히 힘 풀며 호흡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동작은 평소 상체 운동 전 1분만 진행해도 상체 가동 범위를 높여 운동 효과를 2배 올릴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 수고하셨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힘들게 저랑 같이 운동을 하고 나면 제가 잘했다고 박수를 엄청 쳐드리고 이렇게 힘이 난다고 하시는데 오늘은 전신이 개운해서 박수 받기 전에도 힘이 나시죠?
우리 많은 분들이 일상 속에서 통증을 느끼는데 보통 목이나 승모근의 불편함은 이 해당 근육의 굳음뿐만 아니라 등근육, 소흉근, 대흉근 이 다양한 주변 근육들도 원인이 돼요. 그리고 허리 통증도 단순히 허리의 긴장이나 과사용뿐만 아니라 복부 근육, 엉덩이 근육, 다리 근육의 타이트함도 이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늘 잔잔한 통증을 달고 산다. 이런 통증들은 이미 너무 당연한 것이다 하는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셀프 폼롤러 마사지를 하루에 한 번씩만 챙겨주세요. 조금 내 몸의 릴렉스 정도가 늘어나면 격일에 한 번, 이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훨씬 가볍고 건강한, 아프지 않은 몸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은 운동뿐만 아니라 마사지도 꼭 챙겨주시는 걸로 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뉴 루틴은 일주일 동안 꼭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이었습니다. 안녕!